움직이는 원자 코너에서 이제 마지막 전시물이 되겠습니다. 제가 소개해드릴 전시물은 브라운 운동에 대한 전시물입니다. 지금 브라운 운동이라는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운동은 이 운동을 처음 관찰해서 보고했던 로버트 브라운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이고요. 이 로버트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입자를 고배율의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니까 이리저리 그 입자들이 점프해서 나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물 분자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왜 그런지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 이 브라운 운동을 통계 물리학적 그리고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왜 그런지 밝혀냈습니다.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은 실제 이 현미경으로 우유 입자의 브라운 운동을 관찰한 영상이 되겠습니다. 이게 진짜라는 것을 제가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테이블을 살짝 진동을 줘 보겠습니다. 그럼 화면이 조금 움직일 겁니다. 자, 보시겠습니다. 네. 그렇죠? 네, 소리가 날 때마다 화면이 움직였습니다. 실제 여기에 우유를 한 방울 떨어뜨려서 슬라이드 글라스로 관찰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. 자세히 보시면 우유 입자는 굉장히 확대라면 크고요. 이 주위에 이제 물 분자들이 있는데 물 분자는 현미경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. 이 우유입자가 움직이는 이유는 물 분자들이 굉장히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면서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우유입자들이 움직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그냥 흔히 관찰하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를 계속 고민하고 그거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원인을 이론적으로 밝혀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